안녕하세요. 미니멀라이프 별마루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자주 사용해 먹는 육수 간편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물 요리뿐 아니라 나물 볶을 때나 조림할 때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육수인데요. 맛도 좋고 건강도 좋은 육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다시마에는 칼륨과 라미닌이라는 탈합저하 물질이 들어있어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좋고 식이섬유소가 피부에 변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다시마 멸치 육수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육수로 우려내기 위해서 멸치 내장을 제거해 주시고요. 다시마는 결 반대로 가위로 잘라내 줍니다. 이렇게 다듬어준 멸치와 다시마는 지퍼백에 넣어 보관해 줍니다. 이번에는 육수를 우려내 줄 건데요. 스테인레스 통이나 반찬통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멸치와 다시마를 적당량을 넣고 찬물 1리터를 넣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우려내주세요. 다시마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은 찬물에 잘 우러나서 끓이는 것보다 찬물에 우러내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우려내고 다 사용하셨다면 한 번 더 물을 넣어 우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려낸 육수로 이용하여 찌개나 국을 끓이시면 됩니다. 초간단 육수 우려내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시마 멸치 육수내는 초간단 꿀팁이었습니다.